네,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해를 옷 입은 그런 여자가 나오고 오늘 여기 보면은 큰 음녀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배웠었는데 한번 그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렇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네,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몸된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예, 참된 교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라고 하죠. 신부는 이제 남자가 될 수 없는 여자죠. 근데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오죠. 해는 뭐냐? 예수님 태양 대신 우리의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주님의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했어요. 달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 했죠. 교회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이 어두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주님이 빛이라고 했으니 가서 교회가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이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고 열두 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일곱 별이 나오는데 일곱 별은 뭐 일곱 교회 사자 하나님의 종들을 말해요. 여기서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 신약의 교회는 열두 사도의 그런 사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지금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는 주님의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여러분 보면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건 이제 막 이기는 자다 지난번에 그런 설명을 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했죠. 여기 보니까 여기 한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은 뭐를요? 마귀 사탄을 상징한다니. 근데 이 사탄이 붉은 이 옷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일곱이요. 오늘도 여기 지금 나오죠.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인 게 나오는데 이것은 대단한 권세와 뿔은 권세, 능력, 머리. 이것은 아주 머리가 일곱이라는 건 무섭고 두렵고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마귀가 그런 말이에요. 이 여러 머리의 일곱 왕관인데 한번 쭉 넘겨보겠습니다. 또 다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기 보면 이제 땅에 던지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보면 이랬대. 이 용이 뭐를 합니까? 사탄이 여자를 막 핍박하고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교회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참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에 해를 가하고 또 막 용이 물을 토했네. 이건 거짓된 그런 가르침과 교리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상에 휩쓸려가고 떠내려가게 만들려고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주님의 해를 옷 입은 참된 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17장 1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여자가 나오는데 그거 뭐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와요.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 근데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많은 물이 뭐냐? 그럼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설명을 또 이제 해 주십니다.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당원들이는.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그 무리,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큰 음녀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이 음녀가,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무리와 열국들과 방언들 위에, 나라와 어느 민족들 위에 이 여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음녀는 뭐냐? 네. 여기 지금 이제 보니까 큰 음녀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그냥 한 여자가 나오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큰 음녀. 음녀는 뭡니까? 자기의 배우자, 신랑 혹은 남편을 놔두고 어떻게 돼요? 그런 정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가서 관계를 갖는 이런 타락한 그런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음녀라고 인정하죠. 음녀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방언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네, 이 큰 음녀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음녀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나 신랑을 놔두고 가서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행하는 그런 것을 음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음녀는 뭐냐, 이 세상에서 어떤 무슨 육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가서 다른 것들, 세상과 다른 어떤 것들과 음행을 하는 이러한 타락한 교회를 갖다가, 여기서 참된 교회가 해를 옷 입은 여자였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 나오는 이 계시록의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요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음녀들의 다른 가증한 것들과 음녀들의 의미라겠습니까? 여기에는 또 큰 음녀가 있고 다른 작은 음녀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죠. 가장 큰 음녀, 세상의 모든 그런 음녀들의 어미가 되는 이 큰 음녀, 큰 교회는 뭔가? 네, 이제 오늘, 예,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정체,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많은 무리에 앉은 이 큰 음녀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 여러분, 음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랑 대신 예수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음란한 짓을,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이런 교회를 말한다겠죠. 그럼 이 큰 음녀가 뭐냐? 바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제 보통 그래요. 예, 카톨릭 교회 혹은 이제 천주교회, 우리 그러죠. 천주교 보통 그래, 천주교회.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 이건 이제 로마에서 시작된 이런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도, 혹은 천주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어미가 되는, 이 자기들도 스스로 말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큰 집이다 이렇게 말해, 사람들은. 예, 그런데 이 타락한 모든 그런 교회들의 어미가 되는 이런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타락한 이 교회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쭉 요한계시록 17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음녀라고 했죠. 그럼 천주교의 카톨릭 교회는 어떤 짓을 했느냐? 먼저 종교적인 음행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 카톨릭은 십계명에서 이계명을 어떻게 돼요? 빼버렸다 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라, 숭배하지 마라, 이 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2계명 우상을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했는데, 이 카톨릭 교회, 이 타락한 로마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상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바티칸에 가면 수많은 성인들, 성녀들, 이런 사람들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인들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한 주님께서 가장 가증 여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기독교회다 그러죠. 근데 이건 타락한 기독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우상 숭배를 성경에는 영적인 간음 혹은 종교적인 음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 그래서 이 음행을 한 게 뭐냐면 바로 큰 음녀인데 어떤 음행을 했느냐? 바로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음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음행의 짓을 이 로마 카톨릭은 저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13년인가 그때 부산에서 세계올림픽이라고 하는 WCC 세계 총회가 있었어요. 이걸 뭐냐면은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주도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그 영상을 제가 오늘 좀 띄우라고 못했네요. 이제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근데 한쪽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은 모든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 무당들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토속 종교 이런 거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많아요.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각 그런 세계에 있는 토속 종교의 이런 잡신을 섬기는 것들을 다 데려다가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간인데 한쪽에서는 향을 피우고 거기서 주문을 외우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근데 주도하는 데가 뭐냐? 로마 카톨릭이야. 로마 카톨릭.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데 앞장선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뭐 한 9만 명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W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뭐는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무슨 이런 것들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성경의 동성애는 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혼합해서 예배를 들어 이게 혼합은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간음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해.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한테 또 이제 이걸 지금 WC 이 카톨릭에서 지지하는 건 교황이 뭐냐면은 무슨 걸 하냐면은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성경만 읽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이런 사람들 이걸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근본주의 성경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람들은 이것은 폭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읽어야 돼요? 오직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그렇게 가르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장로교 이런 뭐 대형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공산주의자도 다 포용하고 동성애자, 종교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의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뭐야? 다른 종교에도 불교에도 유교에도 이런 게 구원이 있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혼합주의, 배교행위 이런 걸 이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과 음행을 하도록 또 만드는 그런 일을 이 로마 카톨릭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이 거룩하게 산 사람 봤습니까? 가서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바람 피고 싶으면 바람 피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래도 천국에 간다. 이들은 뭐냐면은 가르침이 분명히 이 생명으로 가는 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적다겠죠. 그런데 이 천주교는 뭐냐면 넓은 문, 넓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죄를 버려야 돼. 내 교만을 버려야 돼. 세상 욕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 회개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버릴 거 하나도 없어. 죄도 짓고 마음대로 하다가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세상과 음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천주교 이게 그래서 큰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음녀 밑에 음녀들의 이건 가정한 것으로 큰 엄이라고 했는데 이 작은 음녀들이 얼마나, 여기 이제 음녀들 작은 음녀들은 개신교회, 한마디로 말해 개신교회 얼마나 이렇게 천주교를 따라서 하고 종교다운주의를 따라가고 혼합주의를 따라가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쫓아가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바로 뭐냐면 큰 음녀 밑에 있는 작은 음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이것의 어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통합운동하고 같이 WCC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같이 나중에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로마 카톨릭 큰 음녀는 뭘 하냐? 그럼 17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예요? 음행했다. 땅의 임금들하고 가서 무슨 성적으로 이렇게 음행을 했다는 게, 이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황이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왕이든 대통령, 세계에서 왕 중에 왕,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이에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오바마가 전에 대통령일 때 미국에 그때 그 교황이 갔는데 어떻게 막 그 막 신적인 존재로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난리 나죠. 네, 뭐 이거 어느 나라의 대통령 수상 이런 왕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도 더불어 음행하였고, 바티칸은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단체. 이 바티칸은 전 세계 대사를 파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바티칸에서 보낸 대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대사가 있다는 건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단체, 권력을 가진 단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단체이면서 종교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 각 세계 모든 나라의 임금들이 교황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짝짝꿍을 해. 그래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막 난리가 나죠. 여러분 어때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로마 타락한 카톨릭 교회는요, 굉장히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는요, 히틀러한테 밀부터, 또 다른 데가 할 때는 또 거기에부터 아주 음행을 잘해, 이렇게 음행. 정치적인 권력들과, 그 다음에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죠. 네.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말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여 그들도 그것을 따라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네. 근데 그 음행의 포도주, 죄를 짓도록 하는 달콤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제사 지내도 괜찮아, 그러고 와서 고해성사만 하면 돼,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고 죄짓고 이런 거 하고 와서 고해성사만 하면 돼, 이런 가르침, 달콤한 가르침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이 단골 그 이발사가 있었어요, 목욕탕에.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안 가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딱 얘기해 왔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왜, 자기는 천주교인이라고 그래. 그래 왜 천주교인이 됐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누구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교회를 갔다 와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뭐예요? 천주교에 가면은 술도 먹고 뭐 아무것도 제한된 게 없고 제사도 마음대로 지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천주교에 갔다는 성당에. 그래서 지금 이제 몇십 년 됐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박해도 필요 없어. 거기는 그냥 같이 타협하고 먹고 마시고 가면 신부님이 새신자한테 소주 따라주면서 한잔하자고 이렇게 하고 담배 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이 천주교에는 엄청나게 많아.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은 개신교 뭐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보통 세상에서는요 기독교인 그러면 천주교 불교 아니 천주교 개신교 안 따져. 근데 이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전에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 보면요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만. 왜? 그 사람들은 가서 아니 불교 한 데 가면 또 가서 이렇게 합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신교인은 어떻게 돼요? 그거 할 수 없죠. 천주교에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천주교에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 천주교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에게 달콤한 포도주처럼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냐. 한번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기까지. 보니까 성령께서 이번에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라고 그러더니 어디로 데리고 가요?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이 광야는 뭐냐면 영적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데리고 가서 딱 보여줘. 그게 보니까 내가 보니 세상으로 이제 가는데 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라고 하냐 세상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연단을 거쳐 받았죠. 그래서 이제 광야라고 그래. 여기서 굉장히 성경의 계시록에는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할 표현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갈 때는 세상으로 갔다는 거.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세상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그게 딱 나와요. 조금 전에 나온 여자 음녀가 있잖아요. 뭐를 탔다고요? 붉은빛 짐승을 탔어. 붉은빛 짐승을.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전에는 이제 모독하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해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 네.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큰 음녀를 말해. 그러니까 이 여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예, 네, 붉은빛 짐승. 그러면 이 붉은빛 짐승 뭐 붉은 말을 탔다는가 아니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든가 뭐 소를 탔다든가 이런 짐승을 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럼 짐승이 뭐 호랑이 짐승의 몸에가 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 뭐 말에 그 몸에가 그런 거 있겠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붉은빛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적그리스도. 네, 이 붉은빛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 그러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말은 뭐예요? 여자가 적그리스도의 그런 위에 올라탔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 먹고 이렇게 하려고 그 위에 올라탔다 이런 의미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세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 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이런 걸 다 이용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음녀인 큰 음녀인 이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그 붉은빛 짐승을 탄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확대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이제 들었으니까 아시죠.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라겠죠. 자신을 경배하라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받으라고요?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세계 정부, 보통 이제 세계 정부라고 하는데 이 세계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이것을 역설하고 후원하고 배후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그게 뭐냐? 로마 가톨릭이에요. 예수의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등등 이런 지하 조직들이 있는 이런 조직들이 전부 이 뭐냐면은 짐승의 정부,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면서 교황도 공공연하게 뭐라님 이렇게 세계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새로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런 정부가 세워지면은 세계의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로워지고 이런다 하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런 세계정부, 네, 세계정부가 들어서면은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왕이 되네, 대통령이 되는데 이 정부가 세워지면 여러분 어때요? 바로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는, 등에 탔다는 것은 붉은비. 그런데 이 짐승을 붉은비 짐승이라고 그랬죠. 붉은비. 이 붉은비 짐승이라는 것은 그거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피에 굶주린 그런 아주 무서운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자, 근데 이 짐승, 여자 같은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뭐가 있다고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신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럴 거예요. 또 내가 왕 중의 왕이며 나는 만유의 주며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막 이런 일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냐면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이제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 등 위에 타서 올라서 이용해 먹는 그런 바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타락한 큰 음녀, 바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그 짐승은 머리와 일곱 머리와 머리가 있다고요? 열 뿔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여자가 한국적으로 생겼죠? 네. 좀 제가 볼 때는 어디 다른 데서 제가 좀 봤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좀 그걸 찾아보려면 지금 우리 서목사님 못 찾는데 지금 머리가 일곱이에요. 이게 쭉 이렇게 막 머리가 일곱이에요. 무서운. 그래 다음에 뿔이 이제 열 개가 딱 있는 이런 짐승.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인 짐승을 딱 여자 같아서. 손에는 이제 금잔을 들고 자주색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자주색 옷을 입고 막 아름다운 보석으로 탁 치장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여기 너무 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예전에 사진에 보니까는 아주 요염한 모습이에요. 너무 요염한, 막 그 화장도 어떻게 이상하게 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그걸 좀 찾아봤으면 했는데 그걸 우리 서목사님이 못 찾았어요. 아주 뭐, 근데 이제 여기는 너무 좀, 그래도 좀 하여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런 환상을 딱 보여준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인 짐승을 붉은빛 나는 이게 뭐 지금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금관을 들었습니다. 보석으로 각종 보석과 진주와 금으로 이렇게 탁 단장을 했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반할만 하죠. 어때요? 네. 저기 누구한테 물어볼까? 네. 이 정도 여자면은 좀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 대답들 안 하시네. 예. 자, 한번 또 다른 모습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비싼 걸 내가 이제 사진 하나. 여기는 이제 더 무서운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와, 무섭죠? 막 이렇게. 뿔이 이렇게 쫙 있고, 여자가 이제 있는데, 여기 자주색,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이런 지금. 하여튼 이렇게 상상의 세계를 지금 하는데, 이런
보여요. 근데 아까 거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여기 이제 금잔을 들었네요. 여기도 앞으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붉은빛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 열불, 일곱 머리 열불, 그리고 그 위에 탔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 제국을 이용해서 이 여자, 음녀, 큰 음녀라겠죠? 이 큰 음녀가 전 세계에 자신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확대하고 넓혀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신의 손에 있는 금잔에 있는 이 달콤한 포도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 예. 아니, 저는 요즘, 아니, 마스크 써도 다른 데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들어보니까 소리가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근데 한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마스크를 이렇게 썼다고 해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타락한 음녀인 이 여자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니,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마스크 똑같이 썼는데 왜 크게 나오는데 우리는 왜 아멘 소리가 없지? 몇 주 전부터 아멘 소리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좀 신이 안 나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제가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이제 다음 수요일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음녀가 대단한 이 흉측하고 무서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줏빛과, 거기 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 여자는 자줏빛과 뭐라고요? 붉은빛 옷을 입었다겠죠. 좀 전에 이제 보니까 자줏빛 옷을 입은 그런 사진이 나왔죠. 그럼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것은 부와 권세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가 뭘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었잖아요. 날마다만 호화로이 잔치를 하고 이랬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자주색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부와 권세의 상징.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이 음녀는 부와 뭐를 가졌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음녀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정부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 타락한 음녀, 큰 음녀인 교회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막 붉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 용상이라 해서 왕이 앉은 의자에 보면 용상이 있으면 거기 어때요? 막 붉은 밀 옷을 입고 쫙 나오잖아요. 네. 예. 여러분, 이제 가끔 보시면 그러죠. 그 교황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여기 뭐 빵보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딱 쓰고, 교황은 뭐예요? 금호를 들어서 금호를. 금잔을 들고 있잖아요.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면서 금 그거로 딸랑딸랑. 그리고 다 추기경들이 거의 다 뭘 입었어요? 빨간 옷을 입었잖아요. 추기경들이. 이런 일반 사제들은 그걸 입지 못해요. 굉장히 높은 서열에 있는 그런 사람들, 추경들만 그거 입어. 근데 교황은 옛날에 빨간 옷을 입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려고 그런지 거의가 흰색 옷을 입고 다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도대체 이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같이 표정이 제가 이상합니다. 보면은 흰 옷을 막 입고 와요. 그런데 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런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래요. 4절에 다시 보세요. 네. 거기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을 가진 그런 자처럼 사람 눈에는 눈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처럼 치장을 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게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여기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인데 이런 걸 막 여자가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막 흠모하잖아요. 여러분 교황이 한번 와봐요. 막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교황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교황하고 악수를 한번 하면은 그 손을 절대 안 닦는다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옛날에 황제들이 했던 것보다 더해요 지금. 여러분은 잘 몰라서 이제 제가 나중에 교회사 강의를 할 때 그거 하지만 유럽에 있잖아요. 예전에 유럽의 왕들이 왕으로 즉위를 하려면 어떻게 했냐? 교황이 세계 유럽을 통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독일의 예를 들어서 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티칸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만약에 독일에서 자기가 뭐 왕이 되겠다 했는데 교황이 너 안 돼 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끝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 교황이라는 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졌냐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로마 카톨릭과 그 교황은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로 자신의 모습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손에 뭐를 가졌다고요? 금잔을 가졌어. 근데 보면은 천주교에 막 그 교황이나 추경도 할 때 보면 예전에요. 금으로 된 거 막. 금잔을 들고 다니고 막. 금으로 된 종을 가지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이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증한 것들. 다시 보세요. 4절. 그 여자는 여기 나오죠.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금잔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 아름답고 좋아 보여. 금으로 만든 잔이니까 반짝반짝하고 막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이건 뭐냐? 이 여자인 음녀, 카톨릭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마시게 하는 그들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잔으로 마시게 하잖아요. 마시게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것 속에는요, 가증한 것들, 음행의 더러운 것들, 비진리, 배교, 타락하도록 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가득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막 금잔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해요. 죄를 짓도록 해요.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 달콤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천주교 이 로마 카톨릭 그동안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했어요. 교황 무엇으려? 교황은 죄가 없고 잘못이 없다 이런 가르침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모두가 뭐가 뭡니까? 다 뭐예요?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다 날 때부터 죄인이요. 그래서 아무리 부처가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그 자신도 구원 못해요.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뭐 영상을 이제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그 영상이 뭐냐면은 그 성철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죽기 전에 그 이제 했던 그런 내 제가 뭐 수미산에 그런 어떤 죄보다 더 많다면서 자기 딸이 있었는데 원래 결혼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불교에 이제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런 도를 닦았는데 이 뭐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10년 동안 자리에 눕질 않았고 앉아서 이렇게 잠도 자고 돈을 닦은 아마 이 불교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스님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보니까 뭐냐면은
부처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죄악된 지옥의 길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딸을 마지막에 그 딸하고 관계도 끊어져 있었는데 오라기하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면서 이제 죽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 부처가 여러분 착하게 살았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직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철 스님은 그러더니, 나는 그동안 너희들은 당신들한테 거짓말만 했다고. 그런 말을 한 거, 거짓말. 이제 그걸 깨달은 거, 이게 아, 그동안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막 많은 가르침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거짓된 많은 것들을 많아요. 교황 무엇을, 교황이 어떻게 죄가 없어요? 근데 교황은 잘못이 없대. 예. 그리고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이렇게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몰라. 교황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대.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죠.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 역할을 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마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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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성모 마리아요, 성모한테 가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부탁을 해. 그럼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갖고 이렇게 들어준다고. 이런 아주 잘못된, 이 성모 마리아 여신 숭배 사상은요, 로마에 있던 그런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성모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모 마리아 승천설도 만들어요. 마리아를 통해서도 지금은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 네,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천주교에서 여러분 막 이거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보면요, 어떤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 천주교하고 뭐 직제일치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세계에서 아닌 제일 큰 장로교 목사고 이랬는데, 참 처음에는 안 그래도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네, 정말 우리나라의 무서운, 이러고 천주교는 공산주의도 다 지지 않다니까요. 네, 그리고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고해성사를 이제 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죠. 천주교는요, 진화론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옹호해요. 무신론자들도 다 받아들여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경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를 폭력적인 그런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천주교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개종 금지. 타 종교 비판한 거 금지. 그러면 개종 금지 하면은 여러분 뭘 못해요? 예? 전도를 못하, 전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불교 다녀. 그런데 그 사람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지옥 가니까 우리는 뭐 해요? 전도해야죠.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라 이래야죠. 그런데 개종 금지를 하라, 개종 금지. 그럼 전도하지 마라, 이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속을에, 마귀 속을. 그 다음에 타 종교 비판. 제가 오늘 지금 뭘 했어요? 비판했잖아요. 아니, 불교에 구원이 있냐고 막 이랬어.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왜? 종교 다원주의. 다 모든 종교에는 천국 가는 길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들도요. 천주교는 뭐 큰 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무서워서 이런 걸 가르치지도 못해. 왜? 가장 거대한 집단이 천주교라.
그래갖고 뭐 어떤 큰 일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이런 걸 여러분 가르치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알아도 못 가르쳐. 자, 이런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달콤한 음행의 포도주로 어떻게 사람들을 해서 어디를 가게 한다고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 계시록 17장 5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됐다고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인데 그걸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바벨이라는 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니므롯이 세운 그런 최초의 이 세상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바벨이란 바벨탑을 쌓고 그때 했는데 바벨이라는 건 혼란, 혼합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천주교는요 보면 뭐예요?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혼합됐어요. 여러분 이 큰 음료 이 속에는 뭐예요? 진리도 있지만 비진리 뭐 이런 모든 게 있잖아요. 다 혼합이 돼 있어, 혼합이 돼 있어. 이게 혼합 종교 천주교가.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불교, 기도, 유교 뭐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큰 바벨론이에요.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그들은 비진리, 종교, 정치, 무신론, 배교 사상 이런 것까지도 다 받아들여. 세상의 가르침까지도. 땅에 지금 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5절에. 여기 보니까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그랬죠. 가증한 것들이 뭐라고요? 어미라고. 그럼 땅의 음료 그랬죠. 땅의 음료. 자, 이 지금 로마 카톨릭을 뭐라 하겠습니까? 큰 음료라겠죠. 그러면 큰 음료 말고도 이 세상에 음료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음료가 있는데 땅에 있는 음료들, 땅에 있는 음료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고 했어요. 가증한 것들. 그 땅에 있는 음료들이 뭐예요? 음료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한 뭐예요? 개신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보면요, 기독교 장로회 뭐 또 이런 다른 데서 마찬가지예요. 예수교 장로 이런 데서도 종교다원주의를 받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음료들이야, 음료들 이것들. 아니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종교를 버린 이런 음료들이죠, 음료들. 아, 근데 이런 타락한 이 세상의 음료들이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이 믿음의 정조를 버리는 음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서 이 WCC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음료야. 이게 세계교회협의회의 약자인데, 이 WCC,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여기는요, 세계 모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정은,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겠는데, 가정한 것들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뭐냐? WCC를 통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해요. 세계 종교 통합 운동.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이런 여기 다른 뭐 공산주의자도 받아들이고 종교 다원주의도 받아들이고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외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다 받아들이고 다른 비진리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거예요. 원래 이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 뭐냐면은 보편적이란, 포용한다는,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톨릭 교회란 말이 보편적인 교회, 포용하고 이해하고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모든 진리만 받아들였는데 다른 것들까지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 그래서 이게 뭐냐면 큰 음료고 이걸 따르는 이 세상에 많은 타락한 개신교회들, 그것들이 음료들이 많아. 그 영국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영국 성공회가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중간쯤 되는데 원래 천주교에 더 많은 그런 영향이 있어요. 이제 그 갈라지게 된 것이, 천주교에서 갈라지게 된 것은 교황청에서 어떤 그 영국의 왕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려니까
천주교에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이제 안 한다. 그래갖고 영국이 독립을 했어. 그래가지고 천주교의 그런 직제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뭐냐면은 하나의 영국의 국교회라고 해가지고 성공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교황 같은 사람이면 켄터베리 대주교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러시아 같은 데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일종이 원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교. 그것들은 유대교를 신봉한 자들은 뭘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 안에,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짝짝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뭐냐? 이게 모든 음녀들의 어미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제가 언제 뭐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인가 뭐 그런 설교를 한번 했더니 그거는 누가 포다가 어디다 날라놨는데 지금 모르겠어. 어떻게 되냐. 금방 막 십 몇만 회까지 올라갔더라고, 그게.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이 있는가 봐요. 설교 제가 보면 제목을 좀 잘 붙이면 있잖아요. 조회수가 팍 올라간데 제목이 별로 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 하면은요, 누가 안 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여러분한테 축복된 인생을 살면 뭘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가고, 또 뭐 성령의 뭐에 대해서 하면은요,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하면 쫙 많이 올라가고 이러더라고, 이게.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없어요, 요한계시록.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 여기 큰 음녀가 뭐냐? 세상이다, 세상. 막 이렇게 세상. 그럼 세상이 짐승 위에 타가지고 막 있어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막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적인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잘 못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건데, 이게 막 세상에 있는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큰 음료다 하면 또 혼날까봐 무서워서 무슨 어떤 큰 종교 집단 이런 식으로만 딱 표현해, 또. 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막 나중에 이제 어려움이 될까. 또, 땅의 음료들, 그런 뭐 타락한 개신교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무서워서. 여러분, 진리는 그냥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돼.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했는가 나오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 자,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성도들의 뭐예요?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와,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 크게 하십시다. 정말 틀려도 괜찮아요. 예. 네, 이 여자가 뭐라고요? 큰 음녀인 이 여자는 천주교를 만난다 했습니다. 예, 네, 천주교회. 다른 말로 하면 로마 뭐예요? 가톨릭 교회. 똑같은 거예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가톨릭이라고도 천주교라고도 한데, 원래는 이제 로마 가톨릭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 이 여기를 큰 음녀라고는, 나중에 보면 여자 계속 그래 나오죠. 이 여자가, 이 여자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큰 음녀를 말해. 다시 말해서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을 말해. 근데 이 여자가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시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뭐예요? 피와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이 누굽니까? 너희에게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와서 예수님 내 증인이 되라겠죠.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피에, 그런 말이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성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도죠? 그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의 피에 이 여자가 뭐 했다고요? 취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엄청나게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피를. 여러분,
기독교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계실 때도 막 박해가 있었지만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가 왔어요? 엄청나게 박해가 왔잖아요. 박해. 그래가지고 막 지역을 흩어졌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게 있는데 그 10명의 왕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 보통 이제 1세기부터 이제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AD 413년까지인데 약 4세기까지 이제 이때까지 뭐냐면 정확히 하면 한 250년 동안 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초창기에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어요. 엄청나게 박해를. 그런데 이제 이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도 있어요.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막 이런 순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막 수천만 명 이렇게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제 4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 1200년 동안 로마 교황권이 딱 세워지면서 어떻게 하냐? 천주교회가 유럽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모든 세상 권력까지도 쥐락펴락을 하는 거예요. 쥐락펴락. 그러면서 그때 어때요? 기독교인들 있죠. 개신교인들을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한 거의 1억 명을 죽였어요. 1억 명,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지금 여러분 AD 400년부터 여러분 1600년 사이에 그랬으니까 그때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거의 1억 명 가까운 사람을 죽였어요. 정확한 수는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죽여요. 근데 어떻게 돼요?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 죽이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해가지고 죽여요. 교황을 뭐 말하는데 교황권 이런 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황이 어떻게 무엇을 이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마리아 숭배한다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가톨릭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에요. 성경을 소지하면 이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하로 잡아서 5천만 명인데 거의 1억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을 내요. 근데 죽일 때 어떻게 돼요? 손톱 발톱을 뽑아서 죽이고요. 목을 잘라 작두로 잘라 죽이고요. 사지를 갈기갈 찢어 죽이고요. 뭐 세상에 가장 잔인한 방법들 다 동원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거의 1억 명 가까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가 뭐라 했어요? 다 그 말씀 봐봐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했죠.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도들을 이렇게 피를 흘리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인 그런 단체가 그런 사람이 누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이 개신교 목사들이 있잖아요. 막 카톨릭으로 쭉쭉 막 이렇게 하고 성도들도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 종교 재판소는 다른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언때는 쥐가 다 갈가면서 뭐 그 죽이게 만들고 뭐 별별 잔인한 방법으로 다 죽였어요,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전에 한 번씩 어쩌 했는데 그 개신교인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천주교가 뭐 천주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천주교라는 걸 정체를 알면 얼마나 무서워. 근데 마지막 때, 자, 거기 봐봐요, 그대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피에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죠. 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또 이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탄다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휴거 못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또 박해를 할 겁니다 아마. 이거 어마어마한 박해를. 네,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정말 무서운 단체. 그들은 지금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해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달콤한 음행의 포도주 잔을 내밀며 마시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아, 우상 숭배도 괜찮아.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어. 뭐 혼합주의 막 달콤한 이런 비진리의 유혹의 잔, 유혹을 그 잔으로 막 내밀면서 막 마시라고 해. 근데 그걸 먹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사약이에요. 사약. 근데 이걸 뭡니까?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정체를 모르고 거기에 미혹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개신교는 줄어들고 있는데 천주교는 막 얼마나 늘어나고 있죠. 여기 얼마나 달콤한 포도주 안에 미혹이 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음녀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결탁하여 거기 올라타서 적그리스도 권세의 능력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음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이런 미혹이 되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 분별을 못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게 말씀을. 그래서 이단들에 빠지고 이런 천주교에 빠지고 이런 잘못된 데 막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에도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말씀을 모르면 다 이런 데 미혹되는 거예요. 거의 선지자 막 이런 데.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큰 음녀가 있고 땅에 음녀들이 있는데 이 음녀들 종교다운주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울이나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그 밑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목회자가 된 그런 교회 이런 데 가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야. 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들으니까 누가 그러더라. 어떤 그 감리교회 목사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갖고 지금 뭐한데 그 사람이 감리교 뿌리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뭘 한가? 뭐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뭐 불교에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해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 제자냐면은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변선한 학장 홍정수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것들이 뭐냐면 뭐 예수의 피나 광주 민주항쟁에서 흘린 사람의 피나 똑같은 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잖아 막 같이 그 이런 잘못된 완전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했던 그래가지고 김홍도 목사님이 그 면직 학교에서 쫓아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총, 그 감독회장이 돼가지고. 근데 이, 지금 그런 뭐를 한 사람이 추적을 해보니까 그 변선한 교수, 홍정수 교수 제자대. 그러니까 그 스승 밑에서 배워가지고 나왔으니까 지금 그런 잘못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종교 다원주의 뭐 다른 종교하고도 종교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짓거리 하면서 있잖아요. 하는 그런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이 기독교에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가 하나지 그건 둘이 아니고 뭐 적당히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향이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 꼭 막 우리 것만 이렇게 해갖고 너무 그렇게 배타적으로 할 필요 있어요? 좀 적당히 타협해갖고 해야지 이런
여러분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이게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 종교의 혼합 종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과 거짓 이것을 정확히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올바른 길을 여러분 선택해 가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지 몰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